저기 시만토에서 약 한 120km를 441번 도를 타고 어제 저녁 마츠야마로 왔습니다. 어제 마츠야마로 와가지고 마츠야마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오늘 아침 8시에 렌트카를 반납하고 지금 여기 마츠야마 공항에 피치 항공을 타고 다시 간사이, 오사카 간사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피치 항공이 이 저가 항공 중에서 거의 제가 타본 것 중에 최악의 어떤 저가 항공입니다. 첫 번째로 제 가방에 있는 수없이 많은 배터리 종류를 일일이 하나씩 다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뭐 니켈 수소인지 아니면 리튬 이온인지 그게 뭔지 배터리 종류마다 다 찾아가지고 그거를 모두 다 꺼내야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웃긴 거는 간사이에서 마츠야마로 올 때는 아무도 체크를 안 해. 그냥 와놓고 여기서 갈 때는 다 체크해. 그러면 가는 비행기만 테러리스트가 있나? 새끼들. 하여튼 가능한 한 이 피치 항공은 절대 다시 never ever 다시 이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악의 항공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항공 비행기는 처음 타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일본 최악의 항공사 피치 항공. 이것으로 이제 피치 항공은 이제 내 인생에서 다시 없다. 다시 타나봐라. 다시 안 탑니다. 이제 바이바이 피치. 여기 간사이 제2터미널에서 라면이 가장 맛없는 집입니다. 여기서 라면 먹지 마세요. 카레도 먹으면 안 돼. 여기 이 집에 카레를 시키면은 카레 국물 그리고 밥 끝. 1200엔. 라면은 900엔. 절대 이 집에서 먹지 마세요. 이게 제1터미널로 가는 셔틀버스입니다. 여기 셔틀버스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짐칸에다가 짐을 놔야지 되고 여기 좌석도 얼마 없어요. 이게 만땅 되면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저기 턱, 저기도 턱, 출입구마다 턱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버스 근처로 카트를 가지고 오지 못하게 저기 앞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 짐을 다 짊어지고 직접 이동해야 됩니다. 네, 이제 제주항공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누나 집 명일동에 있는 누나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오늘 밤 12시 20분에 방콕행 비행기로 갈아타가지고 방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Say something? See you. 이제 우리 누나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지금 10시 23분이고 우리는 12시 50분 비행기를 탈 생각입니다. 그저께 1일 오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24시간 넘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피곤해할 것 같습니다. tired? Yes, very tired. Very long day today. 아무튼 공항에서 다시 한번 촬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방콕에서 보겠습니다. 바이바이. 어제가 아니고 오늘 새벽 여기 태국 시간으로 4시에 방콕에 도착해가지고, 원래는 여기 게스트하우스에 반사바이라고, 거기 제가 한 15년 넘게 항상 이 집에서 머물렀는데 지금은 이 집 바로 옆에 그동안 한 5년 정도 공사를 한 집이 있어요. 여기 뭐야, 그 반사바이 살 때마다 여기 공사를 하고 시끄러워가지고 그 잠도 못 자고 하는 게 많았는데, 그게 이제 다 끝나가지고 그 집에서 오늘 한번 그 집에서 한번 물러봤습니다. 거기는 새로 지어서 이제 엘리베이터도 있고, 특히 이번에 여기 지금 와서 바로 와가지고는 지금 완전 군장이기 때문에 짐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여기서 반사바이에 있고 싶지만 새로운 데도 한번 사보고, 여기에서 그 군장을, 완전 군장을 짊어지고 여기 3층 계단을 오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기 식당은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밥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이제 밥을 먹고 조금 쉬었다가 오늘 계속 푹 쉬었다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촬영을 할까 하는데, 컨디션을 보고 오후에도 촬영할지 안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한 20분 정도 기다려가지고 아이스커피 그린커리하고 밥이 왔습니다. 태국에서 태국에 왔다는 게 깜빡하고 맵지 않게 주문해달라는 거를 잊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맵고 조금 짭니다. 그런데 밥이랑 먹으면 괜찮을 듯 하고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태국에 있는 이 코코넛 밀크랑 이 매콤한 맛, 그리고 달콤한 맛이 잘 어우러져 있는데, 보통 술 먹고 다음날 먹으면 또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주문한 것은 여기 팟타이랑, 요거는 닭고기하고 캐슈넛, 그리고 요거는 만두, 이렇게 세 가지 세트입니다. 확실히 저보다는 제대로 된 주문을 하는 것 같네요. 자. Mai bên rai bò bên nhang. Đai ครับ. ประเทศไหนครับ? มาจากเกาหลีครับ. มาจากเกาหลี. โอ้ ขอบคุณมากครับ. ขอบคุณครับ. อร่อยไหมครับ? อร่อยดีครับ. อร่อยดี. อร่อยดี มีประโยชน์. ทับทิม. ทับทิม Thailand. ทับทิม. ทับทิม. Yeah, ทับทิม. บอเมกาเนส Thailand. ทับทิม. ทับทิม. Yeah. สบายดีไหมครับ? สบายดีครับ. 여기가 이 방콕에서 여행자들한테 제일 유명한 카오산 로드입니다. 카오산 로드.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카오산 거리인데, 여기에 이제 전 세계에서 온 모든 떨거지들이 여기 다 이제 걸어 모이는 그런 정상인데요. 그런 장소인데요. 제가 한 15년쯤 전에, 한 2001년에도 여기가 아주 본거지였습니다. 저기 밑에, 여기서 한 100m 정도 조금 더 가면은 여기 근처에 신라파콘이라는 그 대학교에서 나와가지고, 그 대학교 학생인데 거기서 라이터 이렇게 껍데기, 라이터 껍데기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 그 친구랑 같이 맨날 저 밑에서 그 라이터를 이제 그 펼쳐놓고 그 라이터를 팔면서 항상 맥주를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 카오산 로드는 매번 상점도 변하고 여러가지 변하지만은 분위기는 옛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곳 카오산 로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좌우에 작은 길이 있는데요, 이 작은 길에도 많은 상점과 재미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오산 로드 맞은편에 왓차나 송크람이라고 해가지고 제법 이 방콕에서 제법 큰 사원이 있는데요, 그 사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디귿자 모양의 도로를 람부뜨리라고 합니다. 그 람부뜨리 도로에 지금 저희가 머물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카오산 로드 정확하게 딱 그 메인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카오산 중심 거리인데요, 여기에 이제 따라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상점들하고 노점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지금 날씨는 한 30도 정도 되는데 방금 비가 와서 그런지 지금 우기가 아직 덜 끝나서 그런지 여기가 습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굉장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고 엄청나게 됐습니다. 지금 저기 바로 앞에 이제 여기 옥토퍼스라고 그 클럽이 하나 있는데요, 문어 모양이 저 문어 그림이 있는 데가 저기 옥토퍼스라는 클럽인데 옛날에 저기에 거의 맨날 자주 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카오산에 오면은 이렇게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항상 찍어가는 여기 벌레를 이제 먹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벌레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거미, 뭐 그리고 뭐 메뚜기, 뭐 이것저것 풍뎅이까지 해가지고 별의별 벌레가 다 있는데 보통 태국에서는 4가지 벌레를 주로 먹습니다. 제일 많이 먹는 게 이제 밤부, 거기 대나무 벌레가 있는데요, 그 대나무 벌레를 제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풍뎅이 종류인데 이게 물방개 같은 거, 하나 먹고, 그리고 귀뚜라미 종류 2종류, 큰 귀뚜라미하고 작은 귀뚜라미, 이렇게 2개의 귀뚜라미를 먹습니다. 거기 벌레를 안 사먹고 사진만 찍으면은 싯밭을 내려갑니다. 그래서 싯밭을 내고 왔습니다. 여기 태국 ATM 앞에 와 있습니다. 이게 태국 ATM인데 여기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카시콤 뱅크라고 태국에 있는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여기 보시는 CD카드에서 여기 국제 현금 카드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만든 지다 한 15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교환하지도 않고 이 카드를 어디 나라를 가든지 항상 이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법은 다른 ATM이랑 다 똑같고요, 언어는 주로 영어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현금 카드 복제 사기가 여기 태국에서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금 카드 복제 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장비가 여기 달려 있는 스캐너인데요. 이 스캐너를 가지고 카드를 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카메라 같은 게 달려가지고 이 비밀번호 누르는 거를 그렇게 복제를 해가지고 그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최대로 여기서 현금 인출할 수 있는 게 옛날에 2만 바트였는데 지금 10,000바트로 줄어들었네요. 그렇게 해서 10,000바트로 줄어들었고, 수수료는 제일 처음 이 ATM을 태국에서 이용했을 때 한 20바트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180바트 되었습니다. 180바트. 그때는 2만 바트이 가장 적게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딱 10,000바트인데 수수료는 180바트. 그래서 2만 바트를 찾으려면은 실제로 360바트를 내야 됩니다. 보면은 2만 바트를 쓰는데 필요한 어떤 소요 비용이 20바트에서 360바트로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쁜 태국.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국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정 부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태국이 관광으로 먹고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관광으로 먹고 산다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게 세계 10대 관광객 위치국,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거의 최대 규모. 그리고 여기 국민 총생산량의 한 30% 정도가 여기 관광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30%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나 뭐 요즘처럼 방콕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 이런 관광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 방콕의 GDP 같은 경우에 1% 정도 하락하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0% 이상이 대부분 제조업, 뭐 자동차라든지 뭐 전자제품, 그리고 뭐 제가 사용하는 니콘의 D810도 사실 이 태국에 있는 공장에서 모두가 생산되어지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 말고도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은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가 태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도 태국에서 이쪽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같은 우리랑 다르게 오른쪽 핸들에 달린 자동차들을 사용하는 국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수출하고 있어요. 태국에서 관광의 상징, 여기가 이제 카오산 로드입니다. 왜 이 여기가 이렇게 관광객이 가장 많은가 하면은 이 주변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서 왕궁이라든지 왓 아누리라든지 뭐 거기서 가장 큰 절이라든지 뭐 이런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굉장히 가깝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싸고 저렴한 숙소들이 여기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없는 것 빼고 모든 거 다 판다고 하는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상점, 그 여행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전부 다 갖다 놓고 싼 가격으로,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깎아 사든 제가 봤을 때는 일반 태국인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비싼 가격을 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안 팔면 안 팔지 더 깎아서 주진 않아요. 너무 심하게 깎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한 곳에서 살 수 있다는 어떤 편리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정도에서 카오산 로드, 여기 카오산 로드에 대한 한 둘러보기를 마칠까 합니다.